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이달 말까지 연장된 가운데 헬스장과 카페 등 일부 업종은 집합금지가 풀리거나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파티룸 같은 공간 대여업은 여전히 집합 금지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이 금지되고 있는데요. 운영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의정부에서 파티룸을 운영하는 조지연 씨. 문 닫힌 영업장을 보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거리 두기 강화로 지난달부터 영업을 못하면서 월세, 공과금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더구나 1년 중 가장 큰 대목인 12월과 1월 장사를 공치면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월세를 못 내고 저희는 사실 12월 달, 1월 달이 1년 중에 가장 매출이 많은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달을 영업을 해서 나머지를 좀 메꿔가야 되는데 아예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 전에 저희 수익에서도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집합금지가 완화되면서 영업 재개를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조 씨를 더 화나게 하는 건 집합금지에 대한 형평성입니다. 얼마 전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같은 시설은 집합금지가 풀렸지만 파티룸은 유흥시설과 묶여 여전히 영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원수 제한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지만 카페와 식당처럼 손님을 못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집합시설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게 사실입니다. 이후에 신원 파악도 확실하고요. 그래서 저희 뭐열 체크라든가 손 소독이라든가 뭐 마스크 착용 다 지금 권고하고 있고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퇴실하신 이후에도 저희 2시간 동안 소독하고 방역을 하거든요. 방역 당국의 파티룸 집합 금지 결정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상으로는 5인 이상이 이제 사적 모임으로 만나는 거를 전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티룸이 이제 열게 되면은 이제 5인 이상이 만나는 경우가 클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파티룸을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속을 해야 하는 해당 지자체도 정확한 기준은 알지 못한 채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세한 업체고 그런데 좀 가혹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파티룸 자체를 아예 정부에서 집합금지를 해버리니까 뭐 저희도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한 시에서 이거를 왜 금지시키냐 이렇게 뭐 저거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처럼 집합금지에 대한 애매한 기준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파티룸 업체들은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265개 업체 대표는 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그 파티룸이라고 하는 그런 마케팅적인 용어에 한정되어 있는 공간 대여 업종에 대한 그런 대중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운동을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공간 대여 업에 대해서 그런 정확한 구분 지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내린 집합 금지 때문에 손해를 본 저희 이제 사업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영업 제한은 정부의 정당한 지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세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김호입니다.